야이 새끼들아, 뭔 오자마자 갔대, 뭐 찌질하네 갔다가 뭐 욕짓거리하고 있냐? 문주나 도구나 너트캐릭인데다가 구독자 빨 것도 많이 없고 자세 잡기도 뭐하고 어질어질하겠네. 아예 돈으로 방송합니까? 기본적으로 시청자분들과의 소통, 게임 안의 스토리, 성장, 싸움 그 베이스로 하되 한 번씩 조금씩 이제 도파민 전달하고 하는 거지. 저는 과금 방송이 메인이 아니에요. 나는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시간이 잘 가고 만족합니다, 여러분들. 아니 오늘 육 성장 팔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. 예? 미안합니다. 아니야, 컨텐츠 할 거면은 지금부터 해서 10시 10분에 와도 되긴 해. 아니 천천히 할게요. 뭐 방송 피자마자 돈을 쓰려고 그러냐고. 할 거 하고 해야지. 뭐냐 하면서 그냥. 오늘 공초 캐실 건 아니잖아요. 자세가 안 나오긴 하는데 지금 타이밍 라인. 아 맞다. 어떻게 문제야? 여기 공초 잘 나온 거 날려줘? 에스카? 저 안 오는데 저기 못 오는데. 아 나 진짜 형. 원래 봉축을 아예 제작을 안 하거든요. 드상 경손실 때문에. 근데 알트가 탑그리한테 너무 많이 죽었다고. 자기 방송 방송을 못 하겠다고 일단 빨리 봉축 좀 만들어 달라 그러더라고. 아, 그럼 알트를 위해서 그럼 봉축 해야겠네요. 오늘 알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봉축 제작을 좀 할게요. 네? 오케이. 그런 선글라스 어디서 사는 거예요? 이거 선글라스요? 네. 압구정이요. 얼마예요? 180만 원. 18,000원. 저는 기본 안경 무조건 최하가 180만원이에요. 크로마치 안경 340만원. 최고가 아니면 안 써.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침대 2억 4천짜리입니다.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냥 말하는 족족 다 믿습니다 그냥. 아 미치겠다. 이거 10만 다이아 가지고 충분히 6 성장 팔찌 가능하겠지? 자 시원하게 갈게요. 자 15만 치했다. 수삼이 형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또 약속을 좀 드렸기 때문에 최하 미니멈 축6 성장 팔찌까지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축에서 안 멈추고 축6 성장 팔찌로 갑니다. 저는 한다면은 해요. 원래는 이게 성장 팔찌라는 게 축 5도 훌륭해. 경험치가 20% 올리기 때문에 축 6이랑 경험치 5%밖에 차이가 없어. 그 5%의 차이 때문에 좀 여러분들 한다는 점. 자 갑니다. 이게 3에서 4 가는 게 확률이 20%인가? 자 일단 여기서 바로 오간다. 제가 NC게임 고수지만은 이런 아이템들이 중복으로 있으면 더 될 것도 안 돼요. 시원해 갑니다. 자 정확하죠? 야 너무 많이 샀다 이거. 5가 벌써 씨발 3개인데 이거 몇 개가 뜨는 거야? 야 이건 7 뜨겠네. 중복템이 많으면은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. 예. 정확하게 얘기하잖아. 야, 이 쉬운 거를 갖다가 왜 7, 8을 못 띄우고 있냐? 8, 솔직히 8까지는 모르겠지만. 아니, 이 쉬운 거를. 이거 오늘 진짜 뭐, 맘만 먹으면 8까지도 되겠다. 기본 7까지는 되고. 내가 7 띄우면 수삼이 형은 6까지 띄워야 되거든? 자, 항상 말씀드렸다시피, 중복템이 많으면 안 된다. 그 말이야. 4에서 5를 간 다음에 항상 5를 좀 모아야 돼요. 자, 일단 5, 4개. 배터리 많이 나왔는데 96%. 솔직히 내가 다이아가 100만만 있었으면 여러분들 축 7까지 가는 상황이야. 진짜로 진짜 7 가고 싶다. 아이 충족은 쉽지. 얘들아 나 설계 치려고 하지마. 6,8째에서 만족할게. 나 이거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이거 21만 다이아 아껴가지고 내일 주말에 해야 되거든. 다이아 좀 더 해가지고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씁니다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내일 알트랑 같이 해갖고 릴레이 방송해서 재밌게 내일
시원한 제작 돈 쓰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저런 데 많이는 못 쓰고 50만밖에는 못 써요. 예, 이게 맥시멈이니까. 아이디 문주쪼다 주댕이 겁나 털더만 이문주 새끼 맨날 100만 200만 다야 쓴다 해놓고 20만 천 썼고 많이 썼다고 연병을 쳤다. 너 사실유포죄로 너 징역 넣는다. 어? 너 구치소 갈래 이 새끼야. 수갑 찰래 너 임마. 어? 내가 여러분들 왜 다이아를 조금씩 쓰는 줄 알아요? 근데 말해줘.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쓰잖아. 버티지를 못해요. 내 자신을 자체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오래 해야지. 여러분들 저 이러면은 여러분들 캐릭 정리해야 돼요. 나중 가면은 린투엠에 많이 당했잖아 여러분들. 조금씩 쓰되 오래 하고 싶어요. 고속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지방까지 가는 상황에서 4시간이 걸린다고 했을 때 정주행으로 4시간을 가고 싶습니다. 풀악셀 밟다가 엔진 퍼져가지고 도중에 멈추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. 왜냐면 이 게임 내가 오래 해야 되니까. 그런 부분에서 돈을 안 쓰진 않아요. 최대한 절제와 내 수준의 현재 상황에 맞게끔 쓰는 거지. 많은 게임을 내가 지금 거느리고 있잖아요. 즐겁게 스트레스 안 받고 시청자분들과 좀 오래 보고 싶습니다. 뭐요? 불패의 군터? 쪼다처럼 게임하지 말자. 에? 도망가고 런 가는 순간 그냥 쪼다가 되는 거야. 쪼다가. 어? 야, 컬렉션이 이거 뭐 별로 안 좋은데? 자, 야, 주말에 한다고. 주말에 쓸 게 많잖아. 여러분, 나는 성물을 가야 되잖아. 그리고 성물 이거 먼저 하고 해야지. 아, 미쳐버리겠네. 하지 마, 진짜. 내일 써야 돼. 나 진짜 봐줘, 여러분들. 아, 진짜 하지 마. 내일 주말에 해야 돼. 할 게 많아. 성물도 해야 되고. 아, 하지 말라고. 아니 주말에 돈 쓸 것도 많은데 나 신화 선물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거 군토하라 그러냐. 와 진짜 미치겠다 얘들아. 아니 스턴 내성이나 스턴 적중이 뭐 의미 있다고. 나는 저 군토를 여러분들 알트랑 카즈형한테 뽑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. 본인들이 알아서 뽑은 거야. 야야야 쟁하고 있는데 지금 방해하지 말아라.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중요하다. 아 야 그럼 이렇게 진짜 딱 원트만 할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군터를 얘기를 하지는 마. 군터를 뽑기는 뽑을 건데 내일이 주말이 아니었으면 내가 도전을 했어. 내일 주말이기 때문에 돈을 쓸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좀 참을게요. 네? 아니 시청자분들 왜 내 자꾸 곱창을 뽑으려고 하냐. 다이아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내일 무조건 주말이라서 다이아를 쓸 건데 왜 그러냐고. 여기서 오늘 28만 다이아 털리면 내일 좆된다고. 내일 70만 다이아 하려고 하면 씨발 40만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서 좆되는 상황인데 진짜로 왜 그러냐.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. 좀 봐줘라 진짜. 좀 부탁 좀 할게. 아 씨발. 아 이거 한 번 하면 멈출 수가 없는데 이거 좆되게 생겼네 또 이거. 아 누가 방송 안 키냐 이거 좀 짤라니까. 야 방송하실 분. 아이고 손맛 지린다. 아, 좋습니다. 손맛 지네요. 자 보스도 잡고 쟁도 이겼네요. 좀 많이 죽기는 했는데 진짜 잘 싸운 것 같아. 렉이 좀 있어가지고 컨트롤은 기가 막힌데 어쩔 수 좀 저하고 좀 짜증 나네요. 에? 아, 아따 손만 지리구만. 에? 원복이 어서 오세요. 자 이렇게 한번 눌러놓고 뒤로 딱 갔다가 앞으로 가서 오씨 오씨발 아 지소 뭐 아 자 늦지 않았어요. 포기합니다. 자 제가 장난친거고 여러분들 내가 원투는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. 두 개씩 하라니까 아니라 원래 두 개 여러분들 제작이 안 돼요. 지금 누가 하나 제작을 해가지고 알트가 예,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,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? 원투 딱 도전했습니다. 도전해가지고 안 나온 거는 어쩔 수가 없어. 내일 이거 주말에 써야 돼 여러분들. 진짜 많이 죽였다. 아 진짜 씨. 아 형님들 아 죄송한데 내일이면 주말인데 이거 아꼈다가 좀 주말 뽑기 좀 하면 안 될까요? 아 이거 군토 PVP 리독이 올라가는데 아 씨.
내일 선물 해야 되잖아. 아 씨발 노군터 진짜 카즈야 캐릭이랑 왈트가 이걸 왜 뽑은 거야. 적당해야 되는데 진짜 필요도 없는 건데 이거. 아 씨발 아 아니 나오겠냐 5%인데 이게 아 씨 Thank you.